포함이 되어 있지만 보통의 그림과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그림 혹은 조각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 여러 가지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공간에 장식되는 미술 이것은 뭐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사찰, 뭐 궁궐, 그리고 서원, 아니면 우선 그 묘, 종묘 하듯이 그러한 그 죽은 사람을 모시는 건물. 네, 여기에도 나름의 어떤 목적을 가진 조형물이 장식이 되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이 궁궐 장식은 지금까지 얘기한 그 모든 것의 상위에 있는 모든 것을 장악하는 의미를 가진 장식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대에는 이 왕이라는 존재가 모든 것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물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모든 것의 위에 있지만 이 전통시대 특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 왕의 존재가 그야말로 신성불가침의 존재란 말이죠. 그리고 그 왕을 위한 여러가지 도모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장식 이것도 큰 역할을 했다. 자 그러면 지금 부제가 궁궐장엄의 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궐에는 각양각색의 장식이 베풀어져 있죠. 베풀어져 있는데 여기서 장엄의 절정이라고 하면 그 모든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공간에 장식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궁궐장엄의 절정이다 이런 얘기죠. 우선 궁궐 장식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도대체 궁궐이란 어떤 공간이고 또 그 궁궐의 그 최고 정점에 있는 임금 그리고 그 임금이 베풀려고 하는 그 정치적인 사상이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일단 이해를 해야 궁궐 내부에 장식된 여러 가지 장식물의 의미를 읽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장식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궁궐이라는 그 정치 공간에서 이루어진 어떤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거기에 장식된 장식물들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목적이 뭔가 또 궁궐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하는 얘기죠. 우선 뭐 상식적으로 궁궐이라는 것은 궁과 궐의 합성어다. 그러니까 궁이라는 의미가 따로 있고 궐이라는 의미가 따로 있는데 궁궐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라 이런 얘기죠. 궁이라는 것은 천자, 제왕, 왕족들이 사는 규모가 큰 건물 여기서는 실제로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궐이라는 것은 궁의 출입문 좌우에 설치되어 있는 망루를 궐이라고 한다. 경복궁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경복궁에 지금 동십자각이라는 거 있죠. 지금 현재 궁성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따로 있지만 그 사이에 차가 왔다 갔다 하지만 본래는 그 경복궁 남쪽 담장과 동쪽 담장이 만나는 그 모퉁이에 있었어요.
그 동십자각이 바로 궐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중국에서 발간된 백과사전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사원이라는 데서는 궁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궁전이라는 말도 함께 쓰는데, 궁전이라는 말도 함께 쓰는데, 궁전이라고 할 때는 그 건물 내에 살고 있는 어떤 그 재후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와 관계되는 얘기할 때는 궁전이라 그러고, 외부적으로 보이는 건물 뭐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궁궐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정도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궁전이라고 하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뭐그 왕세자 완비의 여러 가지 생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의미고,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몇칸 집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궁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정도 명칭에 관한 것은 넘어가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냐? 궁궐은 보통 일반인들이 사는 상가와 다르죠. 사찰과도 다르고, 종묘와 같은 그런 묘와도 다르고, 한 나라의 정치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각들이 있기 마련이다. 우선 정전이라는 것이 있다. 정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화라는 것은 신하들이 임금을 뵙는 거, 찾아 뵙는 거, 이것을 조화라 그래요. 그 뵙는 그러한 장소, 그리고 국가적인 행사가 벌어지는 공간. 국가적 행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왕세자를 책봉한다든가, 아니면 왕비나 대왕비의 뭐 환갑잔치를 벌린다든가, 아니면 그 변경해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온 장수를 환영한다거나, 이런 거국적인 행사가 벌어지는 장소, 이것을 정전이라고 합니다. 정전. 그러니까 이 정전이라는 것이 궁궐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왕과 신하가 머리를 맞대고 정사를 논하는 공간, 이것을 편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편전의 예는 뭐 이러한 것들이 있죠. 사정전은 경복궁, 선정전은 창덕궁, 문정전은 창경궁. 지금 우리나라에 5대 궁이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5대 궁한 번씩은 다 가보셨죠? 네? 한 번쯤은 다 가보셨죠? 그래야 이해가 되죠. 뭐 다른 건, 경희궁은 뭐 모른다고 치고, 나머지 4대 궁궐은 한 번쯤은 봐야죠. 우리가 후손된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도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궁궐이라는 것은 왕족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왕족이 생활하는 공간, 이것을 우리는 침전이라고 합니다. 경복궁의 경우에 강경전, 여기는 왕의 침전이고, 교태전은 왕비의 침전. 통명전은 창경궁의 침전이죠. 창경궁. 그 다음에 그 외에 휴식과
정서를 위한 정원 공간, 뭐 잘 아는 금원, 비원, 그리고 경복궁의 경회루, 향원정 이런 것들이 다 여가를 즐기는, 왕족들이 여가를 즐기는 공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궁궐은 정전, 편전, 침전, 원유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유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쉽게 정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전통시대의 이 원유라고 하는 것은 원과 유의 합성어입니다. 궁궐이 궁과 궐의 합성어인 것처럼 이 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정원, 동산 뭐 이런 의미고, 이 유라는 것은 옛날에 이 궁궐에서는 왕이 이제 자연과 함께 즐기는 것도 좋지만 사냥을 즐깁니다. 궁궐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노루니, 사수미니 이런 것을 풀어놓고 왕이 사냥을 즐깁니다. 그러한 공간을 유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통적으로 유라는 개념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중국의 경우는 유라는 것이 있어요. 궁궐에서 사냥, 토끼도 잡고 이제 그래가 한 마리 잡으면 신하들이 칭송을 하고 뭐 이래서 그러한 그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원만 있었죠. 그러나 보통 우리가 정원 이러한 개념으로 얘기할 때 원유라고도 합니다. 기본 구성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 배치하는 형식은 전조 후침 이렇게. 그러니까 앞쪽으로는 이 소위 그 정치적인 공간을 배치하고 그 뒤쪽으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을 배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과 후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 후. 뭐의 전이고 뭐의 후입니까? 전, 후. 어디를 전이라고 그러고 어디를 후라고 그럽니까? 내 앞은 전이고 내 뒤는 후입니까? 동쪽을 전. 동쪽이 전입니까? 우리가 궁궐을 이해할 때 이 방위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다른 것들이 풀립니다. 소위 전통시대의 방위관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고 있어야 이 궁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질서를 이루어서 하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엮어져 있는데 그 엮어져 있는 그 원리, 원칙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완전히 알았다고 할 수는 없죠. 자, 뭐가 전이고 뭐가 후일까요? 헷갈리죠. 근데 옛 사람들은 헷갈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딱 있기 때문에 전조 후침 하면 어디가 전이고 어디가 후인지 완전히 머릿속에 확 떠오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러한 인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도대체가. 그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고 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면 풀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통시대 방위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런 말이 있어요.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을. 그런 말 혹시 들어봤습니까? 한자로 말하면 달마 설의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저 현충에 가면 도동서원이 있어요. 도동 길도자의 동력 동자 도동서원이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도가 동쪽으로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도라는 것은 공자의 도죠.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 그래서 도동서원. 이 두 가지 예 중에 뭐가 다를까요? 뭐가 근본적으로 다를까요? 달마설의의와 여기는 서쪽이 들어있죠. 달마설의의와 도동서원 여기서 크게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뭐 동서가 다른 거는 물론이지만 우리나라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동국 여지 승남.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동국 여지 승남. 여기서 동국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나라를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여지 승남. 동국 여지 승남. 또 그런 거 많죠. 뭐 해동통보 옛날에 고려시대 만든 그 역전 해동통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 중고등학교 실력으로서 아시는 거 김천태구의 청구영원. 네? 청구가 뭡니까? 청은 푸른 언덕이죠. 이것도 우리나라를 칭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시를 모은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청구영원. 자 여기서 달마설의의와 우리나라를 얘기한 그 하고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네? 선은 푸름을 말하고 동은 풀을 말하는. 여기서 크게 다른 점은 뭐냐면 그리고 여기서 뭐 때문에 저 그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동서의 방위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달마설의 의라고 한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면서 달마가 서쪽 저 서역에서 중국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일러서 달마가 서쪽에서 왔다 이럽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중심인데 동서남북의 중심인데 서쪽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도동서원이라 도가 동쪽으로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했다면 도가 서쪽에서 와야 돼. 안 그렇습니까? 중국에서 달마가 서쪽에서 왔듯이 우리는 중국의 동쪽에 있는데 우리 동쪽을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서쪽에서 왔다 그래야 돼. 말하자면 방위의 중심을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동서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서울과 인천을 얘기합시다. 그럼 인천에서 누가 왔어요? 서울로 서울 시민들은 인천에서 김아무개가 서울로 왔다를 김아무개가 설의 설의라고 얘기할 겁니다. 김아무개는 서쪽에서 왔어. 그렇죠? 만약에 이것을 인천에 뭐 김아무개가 서울에 온 걸 동쪽으로 왔다 이렇게 하면 인천이 방해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의 동쪽이 서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위관을 얼마나 주체적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 동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국여지 성남이니 청구영은이니 뭐 이렇게 해동이 어쩌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방위의 중심을 중국에 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항상 중국의 동쪽이야. 중국의 동쪽이라. 중국에서 뭐가 왔으면 설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항상 동쪽을 버릴 수가 없어. 동네라. 동쪽으로 다 왔어. 근데 이 동쪽이라는 것은 벌써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방위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위라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훤하게 꿰뚫게 해주는 거야. 요즘에 그 일본해, 뭐 동해 이걸로 다투죠. 우리는 동해로 해봤다. 이것은 맞는 겁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하면 이거 동쪽이죠. 동쪽. 그리고 저기 그 서해. 이것도 우리를 중심으로 하니까 서해예요. 그러니까 서해, 동해란 말은 우리를 주체로 하고 우리를 방위의 중심으로 삼았을 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현재 바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전통시대에는 항상 중국을 방위의 중심을 두고 생각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전후나 좌우 동서가 바뀌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으로 봐서는 매우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천재가 있어가지고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의문을 제기한 거야. 정약용이라는 사람. 실학자죠. 아니 도대체 우리가 왜 동쪽이냐 이거지. 에? 방위의 중심이라는 것은 남북으로 따질 때 북극과 남극은 이거는 변하지 않아. 이거는 고정됐다고 쳐. 그러면 방위라는 것은 북에서 남쪽이 좌우선이 있고 수평으로 가는 위선이 만나는 곳, 교차하는 곳을 방위의 중심으로 삼았으면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이 된다. 그 말은 맞다. 근데 그 방위의 중심이라는 것은 바뀐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위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그런데 바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고집해서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정약용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뭔가 잘못됐어 하고 생각한 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는 방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죠. 그리고 궁궐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각 궁궐의 중요한 건물에 붙은 편액의 이름 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 궁궐에서 뭐를 지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상으로 생각하는지를 이 편액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알아야 궁궐 내부의 여러 가지 장식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알기 쉽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광화문.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입니다. 그죠? 정문이 뭡니까? 발을 정자죠. 발을 정, 정문.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울타리를 쳐진 공간 내부로 들어갈 때 정문으로 들어오라. 정문으로 들어오라 하면은 곧 남쪽 문으로 들어오라는 말과 같아요. 남쪽이란 말이 거기 없어도 사방에 문이 하나씩 있다 해도 정문으로 들어와 하면 남쪽 문으로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남쪽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경복궁의 정문인 정문 이름이 광화문입니다. 정문의 편의 이름은 그 궁궐 전체가 지향하는 어떤 의미를 대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작은 현문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문이기 때문에 그 정문의 이름을 짓는 데는 그 궁궐, 그 왕조가 지향하는 바가 상징적으로 쫙 드러나게 쓰기 마련이다. 그렇죠. 광화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직역하면 빛광자, 화할 화자입니다. 빛이 화해? 이거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인가를 고종 때 경복궁을 재건하잖아요. 고종 때 그때 경복궁을 복원하면서 광화문도 지으면서 광화라는 이름을 해석한 그 문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광화문의 상량문, 상량할 때 지은 상량문에 이 광화라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밝혀져 있어요. 고종 2년에 지은 광화문 상량문. 그러니까 광화라는 이름을 어떤 뜻으로 지었는가를 이 상량문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1월이 이 무사라는 것은 사사로움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가 고루고루 이 말이죠. 그 해와 달이 사심 없이 전체를 비춰주고 해와 달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비춰주고 누구는 안 비춰주고 이렇지는 않단 말이지. 전체를 고루고루 비춰주는 그 일월과 같이 비와 이슬이 대지를 적셔서 대지로 하여금 대지의 모든 것으로 하여금 생육해 하는데 거기도 고루고루 고루고루 점이라는 것은 적신다라는 말이죠. 점 적신다. 그러니까 임금이 어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릴 때 해와 달처럼 누구는 비춰주고 누구는 안 비춰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 백성한테 고루고루고루 은혜를 베풀고 비와 이슬이 그 대지를 전체를 적시는 것처럼 덕을 전체한테 베푼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 광자와 화육의 화자를 합해서 광화문 이렇게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임금의 덕치,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의미가 이 광화라는 데 합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하나하나 읽어봐야 그 뜻이 그런가를 알지만, 전통시대의 광화하면 벌써 이러한 의미를 다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빛광자와 화할 화자만 봐도 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의 정문, 경복궁은 또 조선시대 궁궐을 대표하는 궁, 그 궁의 정문이 표방하고 있는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 이것이 바로 광화라는 거죠. 이 뜻을 광피사표 화급 만방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네, 이 뜻이죠. 이 뜻이. 다시 말해서, 임금의 덕이, 여기서 광이라는 것은 임금의 덕, 사심없이 비춰주는 그러한 임금의 덕이 사표, 사방에 덮이고, 사방에 다 덮이고, 그 교화가 만방에 미친다. 뭐 한두 방면이 아니라 만방에 미친다. 이래서 여기에 광자와 화자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덕치, 임금의 덕치를 표방하는 그 문행이죠. 그러면 이 그 당시 임금이 생각하고 바라던 것 어떤 것인지를 광화문이라는 그 이름이 우선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 다 아시는 경복궁 근정전. 근정전. 근정이라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근. 부지런하다는 근. 정이라는 것은 정치한다 할 때 정잔돼. 다른 그 궁궐의 정전의 편액을 보면 명정전, 인정전, 숭정전, 이것이 그 경희궁의 정전이죠. 인정전은 창정, 명정전은 창경궁, 근정전은 뭐 알다시피 경복. 자, 하나같이 다 가운데 정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전체 이름은 다 다른데 공통된 것이 다 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조선시대의 소위 정치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애공이라는 것이 공자의 제자입니다. 공자의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공자에게. 정이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근정전, 인정전 할 때.
이 애공이 공자에게 정이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공자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정이라는 것은 바른 것이다. 정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소위 정치한다 뭔다 하는 그런 것들은 그 근본은 바르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다. 정이란 곧 바르게 하는 것이다 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전통시대 모든 사람들이 바른 것이다 라고 갖고 있어요. 생각을. 정이란 것은 바른 거야. 뭐 그냥 정치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바르게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자신을 닦아야, 자신을 수양해야 평천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수신한다는 얘기는 바로 자신을 바르게 한다. 자신을 혁명을 시켜서 바르게 해놓고 그제야 가정, 사회, 나라를 평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르지 않고서는 그 이후의 것은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거죠. 우선 자기 자신이 발라야 한다. 그러면 궁중에서 군림하는 왕, 이 왕도 백성을 다스리고 뭐 천하를 다스리고 하기 전에 우선 왕 자신부터 다스려라 바르게 라는 뜻입니다. 뭐 부지런하게 정치를 하고 밝게 정치를 하고 인애롭게 정치를 하고 정치를 숭상하는 그런 의미의 정이 아니란 말이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나 자신부터 바르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아까 그 정은 바르다는 것을 발라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치는 바르게 해야 된다. 바르게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 왕 자신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해치상을 보아도 그 정자가 바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본 사람은 없죠? 뭐 거의 다 보셨어요. 지금 해치는 지금 서울시의 그 마스코트가 되어 있죠. 마스코트. 근데 이것을 해치라고 하는데 한때 해태라는 말이 많이 쓰였어요. 근데 해태라는 말은 근원을 찾을 수 없어요. 어쩌다가 잘못 만들어진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나왔을까? 옛날에 해태제과가 있어요. 해태제과. 해태제과에서 상표를 이 해치를 딱 그려놓고 해태제과.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해태라는 게 익숙해져 버렸어. 그런데 해태라는 말은 그 근원을 찾을 수 없어. 대신 해타라는 말이 있어요. 해타. 이 해타를 잘못 발음해서 해태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 글자는 법,
법률할 때 그 법자의 본래 글자입니다. 지금 요즘에는 이렇게 법자를 쓰고 있지만 본래 태어날 때의 법자는 이 전체 모양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원자, 본래 글자. 그게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이것만 따서 법자로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본래의 그 고자에 요 부분이 바로 해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법자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보면 해치와 물 그리고 가는 거 물수자 갈고자 해치 이것을 합해서 법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하면 바로 이 해치라는 것이 법을 의미 법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치란 동물과 법이 한 몸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해치는 정의로운 동물, 법은 올바른 곡, 이것이 합해져 있는 것이 바로 법법자인데 여기서 또 우리가 강조되는 것을 되는 것이 바로 바른 것, 바른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전의 편에게서도 항상 발라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그 궁의 그 초입에 세워놓는 상징적인 동물도 바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물로 세워놨다. 그래서 이 바르다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바르다라는 개념의 계속입니다. 우리는 임금이 어좌에 남면하고 앉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면하고 앉는 것은 바로 바르게 하고자 함이다 말이지. 동쪽을 보거나 서쪽을 보거나 하지 않고 남쪽을 보고 딱 앉아 있는 것은 바로 바르게 하고자 함이라. 지금 그 역경에 이 이괴가 있는데 이 이름이 이괴입니다. 64개 대성괴 중에 하나 이괴인데 이 이괴는 밝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남쪽의 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남쪽으로 향해 천하를 듣고 밝은 대로 남쪽을 향해 다스리는 것은 대개 여기에서 취했다. 이렇게 이것은 역경의 설명 그대로입니다. 남쪽은 밝고 밝기 때문에 바르다는 겁니다. 이 고려 공양왕 때에 이러한 기사가 나옵니다. 상께서 이미 즉위를 고했는데 지금 또 난면하지 않으신다면 신민의 여망에 보답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양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기 전에 태묘에 가서 조상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나 이제 제가 왕위에 오릅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는 궁궐로 돌아와서는 의자에 앉지를 안 해. 그래서 이색이 이를 보니까 참 답답해. 지금 만백승들이 임금의 그 등극을 기다리고 있는데 임금이 그 왕좌에 앉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면을 하세요. 이 난면하라는 뜻이 바로
왕 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는 말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여기 그런 말은 없죠. 왕 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안 해도 남면을 하세요 이러면 왕 위에 오르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남면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알겠네 하고 마지못해 이제 왕위의 어좌에 앉았습니다. 그때 왜 왕위에 오르면 잭수다 남면하고 앉을 거지 왜 그랬냐. 이 선조 말하자면 두왕이 돌아가고 그 왕세자가 왕위로 올라갈 때는 그 뜸을 좀 들여야 돼요. 두왕이 죽자마자 왕위에 착 올라가면 이게 자식된 도리가 아니거든요. 그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뜸을. 그걸 이색이 보고 그래도 그렇지 지금 만백성들이 임금이 그렇게 왕이 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자꾸 그러면 어쩝니까 난면하세요 하니까 못 이긴 척하고 난면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난면이 바로 왕위에 오른다는 의미 그리고 올라서 남쪽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바르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정도전이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열고 서울에 경복궁을 짓죠. 경복궁을 다 지어놓고 각 전각마다 이름을 붙여라 정도전에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은 각 건물의 용도, 쓰임새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각 건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때 근정전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것도 정도전이가 지은 거죠. 뭐 사정전 뭐 이런 그 당시에 그 경복궁의 전각 이름이 거의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보고하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왕에게 천자와 제후가 그 권세는 비록 다르다고 하지만 여기서 이건 중국이고 이것은 조선의 의미죠. 그 지역의 권세는 좀 달라도 남쪽을 향해 앉아 정치하는 것은 모두 정을 근본으로 하니니 대체로 그 이치는 한 가지다. 고전을 상고한다면 여기서 고전을 상고한다면 그 제가 늘 얘기했죠. 뭔가 새로운 거 하나 뭐 만들려면 항상 옛날에 그러그러한 설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고주의라고 그랬죠. 옛날의 것에 옛날의 문물 제도를 하나의 모범으로 생각하고 또 그 가치를 부여하는 이러한 정신들 여기도 상고주의 정신이 나와요. 옛날 거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체로 이치가 한 가지더라. 안심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도 이랬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고전을 상고한다면 천자의 문을 단문이라고 하는데 단이라는 것은 바르다는 뜻이다. 근데 그 당시에는 남쪽의 문을 정문이라고 이름했습니다. 말하자면 정도전이 지을 때 남쪽의 문, 지금의 우리가 보는 광화문, 이것은 그때는 이름이 광화문이 아니라 정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바르게, 보다 직설적인 얘기죠. 근데 이제 광화문으로 바뀐 것이 바로 세종 때. 세종 때의 광화문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게 대원군 시절까지 계속 이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지남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남. 지남철 뭐 그런 얘기 있죠. 지남철. 지남이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남쪽을 가리킨다. 남쪽을 가리킨다. 정확한 판별, 올바른 근거가 되는 지침 또는 지침서의 뜻으로 지남이라고 씁니다.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그 소위 무슨 무슨 메뉴들을 보면 우리는 무슨 메뉴 하죠? 에? 메뉴. 근데 중국에서 나오는 보면 뭐 무슨 무슨 지남입니다. 보면. 그게 우리로 말하면 메뉴지. 이렇게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지금 현재 사용하는 지남에 대해서 다르지만 본래는 지남이라는 것은 바르다는 뜻이죠. 바르다. 옳다. 이런 뜻이단 말이죠. 자, 지금 이것은 경복궁 어좌에 왕이 남면하고 앉았을 때 보이는 경치입니다. 지금 어좌에서 남쪽을 향해서 찍은 모습이에요. 사진을. 임금의 시선이라 지금 남쪽을 향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여기 이문이 근정문 보면 근정문 통하면 뭐 무슨 문이 나옵니까? 네? 경복궁 안 가봤습니까? 근정문 통하면 무슨 문이 나올까요? 흥례문이 나오죠. 네? 흥례문 지나면 뭐가 나오죠? 광화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근정전 의자에 딱 앉아서 보면 남쪽으로 시선이 쫙 가는데 근정문 통해서 흥례문 통해서 광화문 통해서 광화문 지금 현재 광화문 내거리까지 시선이 쫙 가는 거예요. 바르면을 하고 앉은 거예요, 지금.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러면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겠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장엄이 베풀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궁궐 장식의 절정이 여기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궁궐에는 많은 장식들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이 담가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징적인 상징성이 큰 그러한 장식들이 여기 집중적으로 절정을 이룬다는 거죠. 자, 왕의 시선, 왕의 시선 여기. 담가에 앉아서 남쪽으로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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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남쪽으로 쫙 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건물을 또 배치한 거죠. 그래서 이 남면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쪽을 바라본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 바르게 정치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궁궐에서 소위 왕을 장엄하는 장식 중에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지금까지 얘기는 전부 어디에 그 모아져 있습니까? 바를 적자였죠. 바를 적자. 네? 방이, 이름, 뭐 모든 것이 바르다는 데 있어요. 그럼 장식도 그 발음을 강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장식하는 그 장식물은 단순히 데코레이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장엄이라고 한다.
장엄과 데커레이션이 의미가 다르죠. 데커레이션은 귀걸이 달아도 데커레이션. 뭐 여기 브로치 하나 달아도 데커레이션. 이것은 장엄하고 의미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숭고한 위엄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동원되는 그러한 장식들, 이것을 우리는 장엄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죠? 여기도 궁궐에서도 왕이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는 것은 아니거든. 왕의 권위, 위엄, 그리고 왕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상 이런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장엄이라. 그것은 데크레이션 개념이 아니라 장엄의 개념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오늘 이 시간의 부제가 바로 궁궐 장엄의 절정입니다. 그 절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바로 왕이 남면보고 앉은 그 자리. 다시 말해서 그 구조를 담가라고 하는데 그 담가에 베풀어진다 말이죠. 자, 그러면 쉬다가 담가의 장엄에 들어가.